서울의 한 음식점. 특별한 주인공이 살고 있다고 해서 이곳을 네. 찾았는데 어? 보이는 것은 노릇노릇 구워진 삼겹살에 왜 또 이 시간에 오냐고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여기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엽기입니다. 엽기야, 오늘 꿈자리가 딱 좋을 것 같은데. 까만 몸매의 주인공은 바로 돼지! 삼겹살집에 돼지가 돌아다닌다. 엽기 돼지 깜순이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삼겹살집 아니에요? 서울 개봉동에 자리 잡은 고깃집. 날이 저물자 허전한 뱃속 단백질로 채워보겠다는 사람들 삼삼오오 찾아오고 아저씨는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기만 하다. 어? 뭐야? 뭐야? 왜? 너가 너. 네? 정아 너야. 나 미안해. 야, 네 삼촌이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화제만발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안녕하세요. 저는 귀염둥이 깜순이에요. 이래 봬도 토종 흑돼지라고요. 야 선야, 뭐 먹을래? 식당계 석 달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주문 받으러 가는 깜순이. 삼겹살집이 와서 뭘 고민해요? 당근 삼겹살이지. 다른 곳도 아니고 돼지고기 삼겹살 파는 곳에 살아있는 돼지가 삼겹살 주문 받는 곳으로도 사람들은 신기해라 재밌어라 하는데. 아저씨 저 부르셨어요? 애교가 철철 넘치는 녀석.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먹고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커지더니 생후 3개월 몸무게가 10kg이 넘는다. 누가 돼지 아니랄까 봐 먹는 거 앞에선 자존심도 버렸다. 이쪽 저쪽 부르는 곳은 어디든 쪼르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깜순이. 처음엔 놀랬죠. 그 삼겹살집에 돼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시끄러운 게. 부침성 좋은 깜순이 대단한 사교성으로 손님 마음을 사로잡고. 저는 어떻게 하다가 깜순이를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예, 가게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돼지를 키우면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손님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돼지를 키우게 됐습니다. 깜순이 덕분에 국민 음식 삼겹살 찾는 손님 날로날로 늘어가고 있다는데. 아니 이 냄새는. 깜순이가 과연 먹을까? 먹죠. 너 돼지 하지 말고 그냥 사랑도 먹고 이렇게 칭찬까지 배불리 먹는 깜순이. 돼지 팔자에 이보다 더 끝내주는 호강이 어디 있으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이라나? 먹고 싶어서. 아무리 돼지가 잡식성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깜순이 먹성 하나는 끝내준다. 깜순이에게 홀딱 반한 손님들 여기저기 카메라 폰으로 찍어대기 바쁘니 이야 깜순이 완전히 떴구나. 깜순이의 인기 비결 또 하나. 그녀에겐 특별한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바닥 청소. 코를 걸레에 박고 쓱쓱 밀면서 바닥을 닦는다. 되게 웃겨. 잘하는데 우리 집 데리고 가야 되겠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도 닦는데 깜순이의 청소 방식엔 남다른 신조가 있었으니 내 모든 걸레는 너. 돼지 지저분하다는 말 깜순이 예외다. 야 강아지보다 낫다. 한 달 좀 넘을 때부터 하더라고 이게. 그 전에는 그냥 갖고만 놀았는데 그냥 크면 클수록 이제는 막 응용을 해가지고. 그 저 청소하는 게 맞긴 맞나요? 예 맞는다고 할 수 있어. 답답하네 답답. 아니 이게 보면은 다 청소하는 거죠 뭐. 아니 저게 닦다가 더러워지면 안 닦으니까. 그래서 저걸 닦는 거 알죠? 태어난 지 이제 겨우 3개월. 그런데 눈치가 100다녀 맑기도 잘 알아듣는 똑똑한 돼지 깜순이. 가는 손님 문 앞까지 따라 나가 나름대로 정중하게 배웅하고 안녕히 가세요. 내려가지 말고. 아저씨 깜순이 보러 또 오셔야 돼요. 진짜 인사하는 것 같아요. 나가서 서울도 올라간다고. 그날 장사 다 끝나고 밤이 깊어야 두 다리 뻗고 휴식 취하는 깜순이. 저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직접 이부자리도 펴주는 아저씨에게서 깜순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느껴진다. 여기가 깜순이 집인가요? 예, 새끼 때는 제가 집에서 데리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커가지고요. 여기가 겨울인데 저녁에 춥진 않나요? 예, 이 냉장고 자체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근방에는 항상 온기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냉장고 옆은 따뜻합니다. 단 둘만의 오붓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깜순이는 헤어지기가 못내 서운하기만 하고 이렇게 깜순이의 고된 하루가 저물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아빠와 깜순이는 자신이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으쌰 으쌰 반짝반짝 빛이 날 때까지 닦자. 야 세상에 세상에. 청소가 끝나고 모처럼 나들이길에 나섰다. 막대기 등이랑 비슷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탁 꽂아놨으니까. 깜순이 전용 좌석은 운전석. 아빠 무릎 파고들어 편한 자세로 자리를 잡는데. 아마 강아지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근데 강아지보다 오히려 돼지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좀 엽기죠, 엽기. 깜순이의 등장으로 장 보러 나왔던 아줌마 가던 길 멈추고 관심 집중.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많이 파세요. 우리의 깜순이 기분 최고로 업돼서 신나게 거리를 활보한다. 아, 어릴 때부터 키우셨을까요? 예, 어릴 때. 아, 안녕. 깜순이 맞는 오다나 좀 신발 불러주시겠어요? 네. 아님 이렇게 입는 거예요? 예. 깜순이 옷 하나 사주시려고요? 예,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로 하나. 어, 맞는다. 어이, 엄마 잠깐. 난생 처음 받아본 크리스마스 선물에 덤으로 과자까지. 아무튼 사람이나 돼지나 인기는 좋고 볼 일이다. 진짜네. 꽃과 옷 입고 군것질하는 돼지 주위로 모여드는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자, 복권 사러 갑시다. 복권 사러. 아, 돼지 봤으니까. 고기도 맛있게 드시고 좋은 분노 꾸셔가지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희망이나마 웃음을 주려고 제가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돼지 깜순아. 아빠의 든든한 동업자로 그리고 돌도 없는 친구로 오래오래 남아있어라.